23살에 10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떠났던 서진규 씨, 35년 만에 하버드대 박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나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서진규 씨의 희망 이야기. 젊은 시절에는 분노와 오기로 역경을 이겨냈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신의 꿈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요. 희망의 증거 서진규 씨를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모든 이의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은 하나님의 딸 서진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정말 너무도 너무도 뜨겁고 가슴이 벅찬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상도 해주시는구나. 너는 그동안 아주 혼자서 내 손도 붙들지 못하고 여태껏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나마 위로를 해준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저 위에도 좀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셨을 때는 저는 카메라밖에 못 봤고 여러분의 눈동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동자도 함께 느끼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받은 밤 짧은 시간이나마 한 시간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도 사실 교회에서는 좀 초년생이라고 합니까? 초보자입니다. 믿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생각할수록 매일마다 제가 새롭게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쁜 뜻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를 이미 지켜보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도 사실 여수에서 제가 MBC 방송에서 강연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맞춰서 오는데 길이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생각보다도 막 2시간 이상이 더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이거 시간에 못 맞춰갈 것 같다.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눈을 감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부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저는 안심하고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나의 만남을 이렇게 주선해 주셔서 너무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제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의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이런 기회를 이렇게 멋진 시간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힘들게 저를 다루었던 것 역시 사자가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 새끼들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저를 모든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꿈이 암행어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막 차별을 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밑바닥에서 왔다고 멸시하고 아까 그 아이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버리고 막 고아원에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차별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를 느껴서 나는 나중에 크면은 암행어사가 되리라. 암행어사 박문수가 저의 아주 그 이상 뭐라고 합니까? 아주 영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외국에서 좀 성자들을 세인트 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아마도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를 여기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서울의 순복음 교회에서 계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 성함이 또 성문수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해답을 참 재밌게 이렇게 저에게 그걸 하나님이 유머가 참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을 지금 소개해드리려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언젠가 성문수 집사님 보시면은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를 드려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재작년에 제가 하버드 박사학위 따냈습니다. 축복 기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16년 동안에 하버드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아이디 카드를 반납을 하고 하버드 박사가 되었는데 그 참 신기한 것은 제가 C형 간염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 논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옛날에 제가 일본에서 자위대와 이렇게 연락장교로 일을 할 때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원래 미군에서 그 여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여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하는 시험 케이스로 뽑혀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성공시켜야지 다른 유능한 여군 미군 장교들이 갈 길이 하나 생긴다 그런 마음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느라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원체 술을 좀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었고 그래서 간이 아주 나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박사 논문을 쓰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죽음 문턱까지도 가는 그런 피검사를 하면은 C형 간염이 아니라 간암 위험 수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서 의사들이 막 놀래고 몇 달 안 있으면 너 이런 식으로 가면 죽는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막 기운이 쫙 빠지면서 그대로 앉아있을 기운이 없어서 이제 누워있으면 그야말로 이거 눈이 감기지가 않더라고요. 기운이 없어서 그래서 누워있으면서 아 이것이 바로 죽는 사람들의 느낌이구나 그래서 눈을 뜨고 죽는 것도 기운이 없어서 눈을 못 감아서 그렇게 눈을 뜨고 죽는구나 그것을 느끼기까지도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저에게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또 어릴 때가 아니라 좀 커서 꿈 하나가 또 저도 빌리 그램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도 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네가 실제로 그 밑바닥에서 온갖까지 고통 다 겪어봐야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계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자라는 동안에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마 계산을 하시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미리 배운 사람들은 어쩌면은 또 좀 아주 강인하게 정말로 남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데 좀 결핍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염려를 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만큼 힘센 사람이 어딨어. 내가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우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냥 모든 노력을 하는 의미에서 면에서 제가 조금 게을러질까 봐 원체가 또 제가 게을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내가 미리부터 너를 만나주면은 너는 나한테 의지만 하고 네가 노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 모른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저를 이렇게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희 딸이라든가 저희 부모님 그리고 막내 동생 교회를 지금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69년에 근데 그분들을 다 제 교회에 모시고 간 것은 접니다. 제가 다 안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하면서 정작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물론 말은 안 했죠. 그러나 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가장 부러워. 나도 언젠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냥 교회 가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안내를 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저보다도 훨씬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주 그때부터는 그분들이 저를 교회 갈도록 막 설득을 하는 그런 거꾸로 작전이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너무 가슴이 벅차서 사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막 모를 정도입니다. 강연을 제가 300몇십 번을 했는데도 오늘처럼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고 떨리는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정신없이 횡설수설을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라고 믿고 제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박사학위가 끝나고 한국에 나온 것은 C형 간염 치료차 나온 겁니다. 그거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뭐 물론 미국에서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C형 간염은 인터페론 주사라든가 이것을 맞으면은 잘못하면은 우울증 이렇게 저처럼 한 곳에 몰입하는 사람은 또 우울증도 아주 몰입해서 앓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기도 전에 제가 또 갈까봐.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고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치료를 하자 그래서 재작년에 한국으로 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그 C형 간염 속에서 받는 그 온갖까지 고통까지도 다 느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올 1월 10일 날 제가 마지막 인터페론을 맞고 지금은 C형 간염이 다 나았습니다. 'So I am ready to fly.' 나는 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오늘과 이렇게 만남도 참 재미있는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C형 간염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C형 간염이 없었으면은 박사 논학위가 끝나고 미국에서 지금 활약을 시작을 했을 텐데 그 간염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하는데 또 그냥 병원 약으로만 하면은 좀 면역성이 너무 떨어져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민간요법 그것을 병행을 했었는데 그 민간요법 치료를 하시던 분이 바로 여의도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잠원동에 있으면서 강남에 있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멀고 그래서 여의도로 이사를 갔는데 또 하필이면은 제가 이사를 간 곳이 바로 그 순복음교회 맞은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딴 데 교회 가려니까 너무 멀고 그리고 또 저도 마음이 이제 굉장히 좀 약해지고 정말로 이 병이 나을 수는 있는 건 있는 걸까 막 이런 좀 고민을 하던 판에 교회가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조용기 목사님과의 인연은 벌써 10년 전, 아 9년 전이 되네요. 1999년에 시작이 되었던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 책이 뭐 일요 스페셜이 나가고 책이 나오면서 그때 그 제가 한세대학이라는 곳에 강연을 해달라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세대학을 뭐 어디 저는 순복음교회도 몰랐고 또 그것이 무슨 순복음교회와 상관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강연을 해달래니까 이제 찾아갔더니 김성애 총장님이 저를 그때는 학장님이셨는데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초청을 했다고 그리고 그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제 강연을 듣고 또 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의미인지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아 강연을 들으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강연을 할 때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믿음 이런 게 별로 느끼질 못하고 있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강연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삶에서 제가 정말로 아주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선생님께 꼭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선생님 삶이야말로 정말로 완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겉으로 저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신다는데 내가 사람을 속여서 얻을 게 뭔데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래서 제가 그게 꼭 남녀 사랑 같아서요, 이렇게 중매하듯이 사람을 소개해놓고 이 사람에게 진짜 남자로 사랑을 해라, 그럼 그게 그냥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결정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언젠가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시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분당에서 제가 또 강연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그랬더니 저를 픽업하러 오셨던 분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한세대학에서 강연할 때 질문한 사람 생각나세요? 그래서 예, 얼굴은 생각 안 나지만 사람은 생각납니다. 그랬더니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이미 박사도 되시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서 더구나 순복음교회 회원이 되셔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강연을 하러 오셔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재밌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김성애 총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 책이 나왔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또 제 책을 읽으셨답니다. 읽고서는 참 하나님한테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책은 정말로 읽을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책을 읽어봐라 하고 주셨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비엔나로 그때 음악회 가시느라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고 그리고 거기서 그 오스트리아에 계시는 교민들에게 주고는 오시면서 내가 꼭 이 사람을 우리 학교에다가 초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아 여기가 순복음교회 학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더니 제가 그 순복음교회 바로 앞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올해는 정말로 과분하게도 제가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까지도 받는 두 번이나 올 1월 달에 두 번이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났더니 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여기서 또 아주 엄청난 정말로 위대하신 그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또 안수 기도를 지금 받고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박사학위 하기까지 정말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축복해주신, 가장 사랑해주신 정말로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저에게 하나님이 어린 시절 6학년 때부터 아주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셨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만 그 축복을 주시면서 역경을 주시면서 다만 쉽게 거기서 역경을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일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사자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듯이 그리고는 네가 한번 올라와봐라. 너는 큰일을, 내가 너에게 큰일을 맡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가 올라오지 못하면은 결국 너는 그대로 뭐 잊혀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네가 이겨나온다면은 그야말로 너는 세상에 많은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암시적으로 저에게 항상 이렇게 그 암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새들에게 필요한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가 새들이 자기 둥지에 가져가는 것만은 그 개인 개인에게
선택으로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야말로 제 양식이 되고 그리고 제 양식을 하면서 저를 키우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서진규가 딴 거는 몰라도 증명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밀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또 어린 왕자라는 그 책을 쓴 생택 G. 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어버이 같은 큰 뜻을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거나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은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바로 큰 사명, 저에게 너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은 깨닫게 됩니다만 어린 시절에 제 스스로가 자신에게 항상 너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힘든 과정 역시 너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하고 제 목소리로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빌려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느라고 하셨던 말이 아닌가.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스스로 찾게 되고 찾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력과 혁신적인 생각, 이것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되고 활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야말로 하버드 학생들까지도 그들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스승으로 자리 잡게 되던 그런 시절이 오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너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러면 교회에선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만 아직도 저도 초심자인데 너무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또 지가 뭘 안다고 또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니까 다만 제 삶에 가장 자신 있는 얘기, 제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막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부분, 제가 진짜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 과정, 제 딸이 있습니다. 지금 하버드를 나오고 지금 미군 대위로서 미사일 장교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아이도 물론 제가 먼저 교회를 데려갔던 아이인데 이 아이도 뭐 별로 엄마가 뭐 시시하니까 믿음이 자기도 뭐 별로 그렇게 믿음은 그거 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교회는 제가 데리고 가니까 따라다니던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야말로 뭐 미국에서는 하버드를 가려면은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운동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학생 회장 그리고 또 Future Business Leader of America 미국 미래 비즈니스의 리더 그 협회에서 또 2년 연속 회장을 하고 학생 전체 회장을 하고 1등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한국말 영어 일본말이 아주 능통해지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등 그리고 또 250만 명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매년 졸업생이 250만 명입니다. 거기서 141명 뽑아서 미국 대통령상을 줍니다. 근데 얘가 95년에 졸업을 했는데 클린턴에게서 상을 탔습니다. 250만 명 중에 141명을 뽑는데 그중에 그때 한국계 아이가 딱 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제스민 성아초 저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상까지 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 아이를 보고 너는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은
맡아놨다. 그리고 미국에 아마 동양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기대를 하던, 그야말로 하버드라면 뭐 얘는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하버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더니 나중에 그때 뭐 조지타운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워싱턴 DC에 있는 뭐 하버드는 제 모교니까 하버드만은 못한 학교지만은 아무튼 클린턴이 졸업한 그런 조지타운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입학을 해서 2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그 일본에서 그 아이와 저와 단 둘이만 살고 있을 때, 제가 미군 소령이었죠. 출장이 하도 많아가지고 집에 얘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갔다가 집에다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이 아이가 엄마 나 하버드 떨어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네가 어떻게 하버드가 떨어지냐? 엄마는 하버드 석사 박사 물 갖다 주셨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느니 복이 있나니.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하버드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석사 과정에서 두 군데나 합격을 하고 A- 학점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합격이 됐는데 나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데 얘 같은 이렇게 우수한, 나보다는 몇 배나 우수한 이 아이가 하버드가 떨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막 제가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착하고 똑똑한 아이를, 그리고 이 아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아이를 그렇게 하버드를 떨어뜨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물론 저는 그때 건방이 들어서 사실 미군에 있으면서 하버드를 그만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끝까지 나 같은 게 막 그냥 세 번씩이나 합격하고 A-학점 이러면 하버드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 군대가 너무 힘이 드니까 오히려 군대가 더 매력이 있다 그래서 군대에 남아있으려고 생각을 하던 차였는데, 아마 내가 하버드를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느라고 우리 아이를 저렇게 그걸 했나 보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하나님한테 그러지 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인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막 기대를 걸고 뭐든지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세상을 내보냈다가는 얘가 큰 실수를 한다. 그야말로 값지게 쓸 아이인데 이렇게 미리 건방이 들어서 교만이 넘쳐서 정말로 큰일을 할 아이를 망친다. 그래서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을 고쳐잡고 내가 그렇게 그렇게 대단한 아이는 아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모질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지금쯤에서 제가 깨닫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 정말로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키워가기 위해서 저를 떨어뜨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로 축복받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힘이 이렇게 위대한지, 모든 슬픔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처음 깨달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데서 제 딸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을 가졌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무엇이냐. 너는 지금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좀 원망스럽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교회로 오는 이렇게 발길을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대학을 처음에는 2년 동안 조지타운을 다녔는데 또 97년에 제가 이 아이가 떨어지는 걸 보고 깨달아서 군대를 20년을 접고 이제 박사 코스를 위해서 하버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제가 오고 나니까 또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17대 1의 비율을 뚫고 하버드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거기서 세례를 하버드 교회 교정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 아이가 세례를 진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따라서 제가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기는 했었는데 딸 만날 욕심으로 그랬는데 이 아이가 2000년에 하버드를 졸업했습니다. 2000년에 졸업하는
장면에서 그 ROTC를 4년 연속을 해가지고 근데 한국의 피가 DNA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얘를 지켜주신 탓인지 그 ROTC 4년 연속하면서 여자가 10%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이 딸은 전 4년을 1등을 합니다. 네, 박수 쳐주셔도 좋습니다. 1등을 하고 이 장면이 바로 하버드 동상 앞에서 그 엄마가 선배 장교로서 딸을 소위로 임관 선서식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아주 대단한 그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웬만한 스토리 가지고는 이슈가 안 되는데 엄마와 딸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교수님 지도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버드 역사상 처음. 또 엄마는 군인 출신이고 딸은 거기 ROTC 장교복을 입고 하버드 교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또 역사상 처음. 그리고 이렇게 선서를 받는 게 하버드 역사상뿐만 아니라 미군 역사상 처음이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세 가지 처음을 막 이뤄가면서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뭐 그 코리아 인스튜트 거기 매거진에서 이렇게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선서를 받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아야, 이제는 너는 진짜 소위다. 지금까지는 ROTC에서 그냥 게임처럼 훈련을 받았지만은 너는 이제 진짜 군인이고 이제는 너는 진짜 전장에 나갈 수도 있다. 전장터에서 너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각오를 잊지 마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큰 뜻을 위해서 우리 어차피 죽는 건데 멋지게 죽음을 맞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세상을 위해서 크게 죽을 생각을 해라. 그래서 엄마 난 지금까지 죽음 안 두려웠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전장터에 나가서 죽는다 해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한 나의 영웅인 우리 엄마, 그 엄마가 하나님을 안 믿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서 천당을 가게 되면은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세상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 딸이 저를 보고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엄마를 보고 싶을 때는 달려갈 수 있지만 죽고 나면은 나와는 딴 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죽는 게 두렵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서 죽어서도 딸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거기서 하버드 교회에서 제가 또 하나님을 맞는 그런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도 고메즈라는 흑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내가 평생을 목사를 했지만은 나는 자식을 먼저 세례를 주고 그로 인해서 엄마에게 세례를 주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기록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딸이 저를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를 했고 그래서 저도 죽어서 뭐 웃자든지 저희 딸 볼랍니다. 지옥도 따라간다는데 자식을 찾아서 천당을 가는데 내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저도 우리가 또 이제 하버드를 제가 석사 박사를 다 하고 우리 딸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DNA가 아주 뛰어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IQ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둘 다 그냥 보통 IQ더라고요. 근데 둘 다 이렇게
1, 2, 3학년 꼴찌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게 아닌가. 우리가 그 꼴찌를 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꼴찌를 하고 집에 와도 뭐 성적 가지고는 별로 말 안 하고 다만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어딜 가든지 허락을 받고 이런 것만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꼴찌라고, 저희 딸은 또 제가 일부러 꼴찌를 시켰는데 왜냐하면 꼴찌를 해보니까 그 할만하더라고요. 꼴찌하니까 1, 2점 가지고 목숨 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꼴찌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또 나보다 못한 애들 보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게 없어지고, 참 이거 해볼만 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 딸도 고의로 제가 꼴찌를 시켰는데, 아무튼 제가 얼마 전, 초등학교 때 여기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에 성지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성지초등학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지국민학교 그 부근에 계신 분 한번, 서면 이런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래도 나중에 대표 한 분 나오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또 선물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제 책들 세 가지와 또 제 강연이 담긴 CD, 여기다가 제 핀친필로 사인을 하고 또 길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분들에게는 제가 또 안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리기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지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좌우지간 하도 멍텅구리가 되어가지고, 이 멍텅구리는 아침반 오후반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반인 줄 알고 그 먼 길을 그냥 조만한 아가 그렇게 쫓아갔더니, 우리 반은 오후반 아닙니까? 오후반이라서 그냥 거기서 남아있어서 공부를 하고 가면 좋은데, 우리 엄마는 말 안 하고 늦게 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 엄마가 또 이렇게 손이 뚜껑합니다. 말 안 하고 늦게 오면 막 그냥 따닥따닥 하면 막 여기서 저까지 아가 날아갈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매를 맞느니 한번 가서 그냥 이실직고를 하면은, 엄마 우리 반 오후반이라 카더라. 그러고 오후에 가면 한 대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왔다가 한 대 맞고 다시 가고 그랬는데, 다만 문제는 오후반인 줄 알고 제가 가보니까 우리 반은 아침반 끝나고 가고 없음. 근데 이럴 때도 제가 그렇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좀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끝날 때까지, 딴반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끝나면은 떠들떠들 딱 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것도 좀 자신감 있게 말을 해야지, 그냥 무사 통과지. 그럴 때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러면은 뭐 금방 눈치를 채고 그냥 그대로 또 날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학교는 남들보다 제일 많이 갔는데 결석도 제일 많이 하고, 꼴찌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님은 그 꼴찌의 심정이 뭔가 그것을 우선 체험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꼴찌하면, 한국 애들은 꼴찌하면 집에 가면 막 두들겨 맞고 야단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구해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밑에 자리를 차지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신 게 아닌가. 그래도 저희 딸이 꼴찌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이제 나중에 살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되어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경쟁력을 키우려면 1, 2, 3학년 때 실력이 대단했느냐 안 했느냐는 얘기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성적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나라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그 나라 말들을 할 줄 아느냐, 그 나라 풍습과 사람을 이해하느냐, 이것이 오히려 경쟁에서 게임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국 학교에, 제가 장교로 한국에서 근무할 때 이 아이를 한국말 못하는 아이를 한국 학교에다 그냥 넣어놨습니다. 저도 조금 이제 하나님이 조금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자의 엄마처럼 그냥 자식을 그대로 떨어뜨려 버리듯이 한국말 못하는 애를 학교에다 뚝 던져놓고 그냥 내몰라라 그러고 있었습니다. これから 전부 일본어로 공연したら 다분 와카라나이 히토 바카리다 또 오모이마스. Or if I speak everything in English, probably not many people understand.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죠. 우리 아이가 꼴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말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다 한국말로만 하고 있으니 야가 꼴찌하는 거 당연하고,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그 꼴찌의 경험을 알면서 이 아이도 그야말로 겸손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딴 아이들 하나를, 얘는 꼴찌 성적을 가져와도 저는 야단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딴 아이들 셋을 또 1, 2, 3학년 그 세 명을 구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게 일어나는데, 그렇게 바보 멍텅구리 때는 뭐 별 볼 일 없이 꼴찌 하면서도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 놀대로 실컷 놀았으니까 이제는 네 정신 좀 차리라. 그래가지고 저를 부산에는 이 따뜻하고 좋은 고장에서 제천이라는 충청북도에 아주 얼어 빠지는 그런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가고 또 그대로 제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뭐 분노, 반항, 오기, 게으름, 겁쟁이, 이게 굉장히 나쁜 쪽으로 다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 다섯 가지가 서진규를 이렇게 성공시키는 아주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안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스스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창의적으로 그야말로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저에게는 행복의 자료가 되는 그런 계기가, 그런 기회까지 저에게 주셨는데, 아무튼 제천에 가서 그 추운 겨울에, 제천에서는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숨을 쉬느라고 밖에 나가서 이러면은 이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스팀이 있는 데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코가 뻥 뚫리는 그 정도로 추운 곳입니다. 그러더니 또 6학년이 되니까 우리 언니가, 초등학교 나오고 이제 그 살림을 살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를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더니 큰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해야 된다. 나는 오빠 있으니까 오빠 차례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는 새벽 5시에, 그것도 새벽 5시 깜깜한데 겨울에 갑자기 진수라! 인나서 밥 안 치라! 나는 이게 웬 청천벽력이고, 그러면서도 게을러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니까 좀 있으니까 이놈의 가시나 안 일어나나 쫓아오더니 막 입을 벗기고 머리카락 잡아 땡기고 이렇게 세우고, 내가 어릴 때 머리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미장원 가서 쳐냈습니다. 지금 좀 훤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도 우리 엄마한테 쥐뜯기가지고 예, 머리카락이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그때부터 서진규의 고난이, 역경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역경이 이 바보 멍텅구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왜 나만 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와 내만 시키는겨? 우리 엄마는 경상도 무뚝뚝한 아줌매 중에서도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또 말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니는 가시나 아이가. 그래서 나는 아직도 멍텅구리니까, 그런데 엄마 가시나가 와요, 머시마나 가시나나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해보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던 거던데 내가 해보이, 와 오빠는 그냥 넘어가고 큰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한다면 오빠 차례 아인겨, 와 내한테로 오는겨 그게.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가만히 생각해,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엄마보다 학벌이 높았습니다. 저는 6학년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간단하게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이론으로 해가지고는 얘한테 지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장기인, 어머니의 강점을 찾아내서 활용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바로 평생을 살면서 어디 가서든지 겁이 나거나 밀릴 때마다 저의 장점, 강점을 찾아내는 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어머니의 장점은 말로 이론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학벌 높은 애하고 따져봤자 내가 진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장기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이 멍텅구리는 말을 안 합니다. 안 묻습니다. 아픈 거는 내가 실제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냥 예, 예 하고 다 하면서도 그냥 막 쿵얼쿵얼 두고 보자. 이제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가시는 아이라는 거 내가 꼭 보여줘야 된다. 막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성공의 방법을 찾는데, 남들한테 이게 뭐가 성공인지를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 박사가 되면 성공이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나중에 박사가 될 거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When you know what, how will show up?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것이 불가능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차차 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교회적으로 이제 하나님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다 길을 이미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그걸 찾을 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박사가 될 길이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또 그때 이제 딴 사람들이 막 나를 짓밟고 멸시할 때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대들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때 믿었더라면은 야, 너 나 못 살게 굴면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기댈 수 있었던 그 미래에 내가 이룰 꿈, 나는 박사가 될 거다. 사람들이 뭐라 할 때마다 나중에 나는 박사 될 사람이야, 두고 봐, 꼭 박사가 돼서 여기 아주 금의환향할 테니까 두고 봐라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보 멍치 같은 것 맨날 꼴찌하고 손은 막 다 터가지고 새카맣고 이 목도 세수를 하도 게을러가지고 너무 추워서 이렇게 눈 물에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씻었거든요. 여기는 새카맣다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그때 그 새카매서 그런 게 아니고 목이 지금 목소리 잘 나오라고 지금 막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못 믿겠어요. 얘 뜯어 보일까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거 못 벗었습니다. 이 새카매가지고 그렇게 게을러 빠진 아이인데, 그리고 머리에 막 새카리가 막 기다니고 뭐 이가 막 기다니고, 새카리는 못 기다니죠 아직도, 이가 막 기다니고 이랬는데 이런 아가 지가 박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리느라고, 좀 못된 데 있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놀리느라고, 그래 너 서박사다, 야 서박사 어디가, 서박사 뭐해. 그때부터 저를 놀리느라고 6학년 때부터 저는 이미 박사가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 얘도 지가 박사 된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야 백사라고 부른다, 그럼 야 진짜 박사로 만들어야지. 그러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공부의 비법을, 남들이 모르는 공부의 비법을 나한테만 가르쳐줍니다. 박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공부 잘해야 박사가 된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공부 잘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폈는데 이 공부의 비법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책만 열면은 자녀 교육에 다 관심들이 많아서 공부 비법 하니까 다들 그냥 웃던 것도 멈추고 아주 열심히 들으십니다. 자, 어지가 책을 이렇게 딱 피니까, 전에는 책을 피웠다 그러면 물론 제 이름도 잘 못 쓰던 아니까 글 읽는 거 속도도 느리고 느리다 보니까 막 잡생각 나고 재미도 없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딱 이제는 마음을 그렇게 고쳐 잡고 딱 열으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었구나. 그리고 막 읽는데 이게 그냥 사진 찍듯이 머릿속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딱 들여다보면 이게 금방 막 페이지 수며 뭐 몇 줄째며 뭐 이게 다 생각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닐 텐데 와 이럴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니까 학교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6학년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2등,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1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비결을 제가 저희 딸 키우면서, 우리 딸 1, 2, 3학년 때 꼴찌하던 애를 저는 평생을 공부하란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얘가 나중에는 대통령 상 타고 뭐 또 하버드 졸업하고 뭐 ROTC 4년 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생택쥐 페리가 했듯이 먼 태평양에 대한 그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제가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공부가 왜 그렇게 잘 됐느냐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가를 내 스스로 깨닫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하다고 결정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던 공부입니다. 그런데다가 나에게 집안 살림 다 살아야 되고, 우리 엄마가 또 술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술장사로 바쁘고 또 막내 아이가 전응아입니다. 그 데리고 살림하느라고 바쁠 때 내가 살림을 다 살면서, 초등학교 6학년 그 쨈맨한 게 말입니다. 살면서 초등학교 학교 다니고 다 하는데도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은 나한테 딱 시간을 24시간밖에 안 주셨습니다. 하루에.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다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걸 또 우리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무의식의 능력은 사람들이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의식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무의식입니다. 의식이 제 발 두 개 사이즈라면은 무의식의 능력은 그야말로 제 주변 1마일, 뭐 1.6km가 됩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능력이 많습니다. 그걸 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제가 필요로 하니까 그 무의식이 내 집중력을 무섭게 몰아다 줍니다. 의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무의식이 그 집중력을 몰아다 주고 들여다보면 그대로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남들보다 공부는 한 반 이하로 시간으로 공부를 해도 결과는 딴 사람보다 두 배 이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 서진규한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공부의 비법만이 아니더라고요. 삶을 살면서 보니까 사람을 무슨 직장에서 일을 하건 무슨 직종에서 종업을 하건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일이 나의 행복과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하는 그 희생과 사명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하려면 잡생각이 많이 나니까 짧은 시간에 이것을 큰 의미로 뜻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일을 했을 때 일 역시도 효과는 훨씬 더 일어나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더 재미가 있습니다. 신이 나고. 그래서 그 비결을 그 엄청난 역경이 저에게 또 가르쳐 주게 됩니다. 제가 3시간을 해도 모자라는 강연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한 시간 안 남았습니다. 아, 15분 남았습니다.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튼 좀 빨리빨리 넘어간다면 이 책 속에 또 설명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 공부의 비법, 그 역경을 통해서 공부의 비법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상상의 힘,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서 그 상상 속에서 그야말로 자기 꿈을 이룬 그런 장면들을 많이 상상을 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비전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런 역경 속에서 그 상상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Visualize your vision as vividly as possible. 당신의 비전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그리고 느껴봐라. 그러면은 그 꿈은, 비전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저에게 또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자라면서 학교 뭐 성적은 하버드까지 가서도 저는 우등생, 모범생을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비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등생, 모범생을 했지만 사회에 나와 보니까 또다시 이 정도 공부만 가지고 이런 역경 가지고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와서 취직을 하려 하니까 백이 없는 저에게는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유일한 백,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사촌 언니가 서울에서 가발 공장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가발 공장 직공인 그 언니의 백으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가발 공장 직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그 가발 공장 직공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저를 직접 그 안에 넣어서 그들 속에서 그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나는 정말로 얼마나 투쟁꾼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제 마음속으로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는 제가 아주 정말로 능력 있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평등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앞장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제가 배고파서 과발을 잘 못 만들어서 밥을 굶고 있을 때 그들이 밥을 안 사줬더라면 또 이런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이 아가, 멀쩡한 아가 과발을 맨날 낼 때마다 퇴짜 맞고 그러더니 밥을 굶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에게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는데 달리 현실적으로 보상할 게 없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어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지금 사회를 바꾸는데 뭐 청와대, 국회, 뭐 삼성전자니 그런 대단한 회사뿐만 아니라 또 정말로 어려움에 힘들어서 쓰러져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 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에게 제가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시간 몇 시까지 끝내야 됩니까, 이거? 좀에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깝다, 아닙니까? 제가 또, 그런 가발공장 직공뿐만 아니라 또 저는 인간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큰 것을 베풀기 위해서는 이런 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거 얼마나 힘이 셉니까? 정말로 세상을 줘도 안 아까울 그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랑뿐만 아니라 시련, 그것까지도 깨닫게 해가지고, 그리고 질투, 이런 힘을 스스로 깨닫게 하면서 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시키려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발공장 있다가 제가 이제 큰 인물이 돼야 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관악산 골프장 식당으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너무 그 상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에서도 뭔가 연결고리를 찾자 해가지고 찾아간 것이 영어 회화를 배우러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이 부잣집 외동아들, 미국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이 사람에게 또 제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을 감히 언감생심이지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또 사랑의 힘이면 못할 게 뭐냐,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 아주 사랑으로 그냥 우리는 결혼하자 그랬는데 사회는 우리를 또 띄워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시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도 너는 깨달아야지 다른 사람의 그 시련의 슬픔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다, 이것도 역시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이 저를 떠날 때 저는 사실 온 세포가 하나하나 비어가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죽으려고 한강까지도 갔었습니다. 딴 데서 시간 많을 때 강연할 때는 이 시련의 그 심정, 그것을 제가 한오백년이라는 노래에 담아서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그 노래를 해드릴 수가, 참으로 냉정한 세상이더라고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자. 내가 이승에서 원했던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마저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니, 죽자. 한강에 갔었습니다. 그 아래를 보니까 시커먼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 뛰자. 저 안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이 괴로움도 외로움도 서러움도 모두 끝이 난다. 뛰자 하고 딱 뛰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수영을 못한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목숨 끊는다는 게 네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 찾으러 헤매는 이 서진규의 눈에 띈 것이 바로 미국 가정에서 식모를 구한다는 신문 광고 하나. 그래, 미국으로 가자. 나의 영어 선생이었던 헨리와 윌마가 그랬다. 미국은 평등사회라고 했다. 나같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도 하면 된다고 했다. 가자.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나어린 여자들 모아가지고 데려다가 창녀로 팔아먹던 게 70% 이상이었습니다. 서진규가 지금 한국 나이로 환갑입니다. 61. 근데 지금 제가 쌩얼입니다. 화장 안 한 얼굴인데 화면으로 봐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20살에 제가 얼마나 예뻤는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예쁜 아이 아마 데려갔어서 팔았으면 진짜 돈 많이 벌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저도 또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제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서진규가 나타납니다. 가라, 미국으로 가라. 너에게는 죽음의 비상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죽음의 비상구는 바로 열쇠는 네가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어찌 그리 쉽게 포기를 하느냐? 가라. 수속을 시작을 해서 1971년 3월 9일 저는 미국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제 나이 23살. 영어는 화장실 겨우 찾아가는 실력. 그리고 100불. 전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손에 쥐어준 100불. 그리고 비투성이죠.
비행기 값에 수수료에 부모님이 그 주변에다 사람들에게 꼬어서 주신 돈이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창녀로 팔려가는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속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일할 식모가 필요한 집안에 2년 동안 그 식모가 안 나타나면 왜 합니까? 결국 남미에서 온 아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은 묘하십니다. 그런 위기를 통해서 서진규에게 위기로 보이는 그것이 바로 blessing in disguise다. 축복이었다. 보기에는 포장은 위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축복이다. 그것을 네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잘 감수를 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그것은 진짜 축복의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랑해서 실현을 했던 것도 blessing in disguise, 뭐라고 합니까, 포장이 된 축복. 또 일자리가 떨어졌던 것도 포장된 축복.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했으면 3년을 제가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300불을 받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 갈 때 전 재산이 100불이었던 것에 비하면 뭐 300불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71년에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하던 나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천이라는 곳에서 그 도시계획 때문에 집을 옮기느라고 저 좀 멀지도 않은 곳입니다만 옮기는데 전체 든 비용이 3,000불이었습니다. 근데 300불이면 큰돈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없어지면서 저는 아리랑이라는 미국의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리랑이 미국에서는 식당 음식값이 비쌀수록 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당에서는 팁을 다 모아가지고 그 웨이트리스들을 그 경력별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눠주는데 서진규는 관악산에서 식당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습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뭐 한국 음식 찌개, 곰탕, 뭐 관비 나르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음식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복을 입고 그 아름다운, 정말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2층을 오르락 내리락 그 큰 양푼을 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사카스가 따로 없다. 근데 거기에 취직을 하면서 서진규는 한 달에, 71년에 한 달에 1,000불씩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거부가 됩니다. 물론 돈 꼬온 거 다 갚고, 그리고 자식 키울 때 돈 주지 말고 키우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우리 부모가 돈을 안 주고 키우니까 제가 나중에 돈을 조금이지만 한 20, 30불 드리지만 그거는 한국에서는 큰돈 아닙니까? 저한테는 뭐 세 발의 피 아닙니까? 1,000불씩 벌든 사람인데.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계속 보내서 효녀로 소문이 나고, 뭐 나중에는 그야말로 막 외교관이 저한테 청혼을 하고, 재벌들 아들들이 한국에서는 그 가발공장 직공 그 초라한 아이 아무도 기대도 안 걸고 아무도 그야말로 기회를 주려하지 않던 그 초라한 가시나였는데 그 가시나한테 막 청혼을 하고. 근데 제 눈의 안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한국에서 갓 건너온 합기도 검은띠 7단 멋진 그 브루슬리 같은 그 남자 외모만 보고 반해가지고 서진규는 모두가 주변 사람들이 노 하는데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아, 또 한 가지 빼뜨린 거는 그 또 빚을 다 갖고 그 이듬해부터 제가 그 꿈에도 그리던 미국 유학생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학생에다가 또 공부 비법 6학년 때 발견했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또 그것이 일 비법에다 활용을 했더니 일도 잘하고 그리고 돈도 많고 효녀고 뭐 사람들이 막 뿅 가지 않습니까? 25, 26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쁜 나이. 그래서 아주 인기 짱이었는데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저의 붕어빵 같은 저의 딸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까지 다 하려면은 아무리 목사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아 조금 더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나도 그래도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 잡고 있을 수는 없고 그냥 디테일한 것은 책에서 읽어보시고 다만 5월달이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얘기 잠깐 짧게 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만은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아주 그야말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을 많이 했죠. 미국에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23살에 영어도 못하면서 신문 광고 보고 얻은 직장으로 미국의 딸이 가시나가 혼자 간다. 진짜 가슴 무너지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정을 가슴 아프게 해놓고 또 제가 미국 가서는 우리 딸을 결혼하고 딸을 낳고 남편과의 그 불화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남편에게 제가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매 맞는 아내의 서름도 또 거기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매 맞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많은 위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를 좀 실컷 두들겨 패주라고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서진규가 그 어린 시절에는 암행어사와 그 박사가 되는 그런 비전을 많이 봤었는데, 이 사람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는 저는 사람을 죽이는, 언젠가는 이 사람을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상상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 속에서 이 사람이 잠이 들었을 때 그대로 가슴팍을 칼로 찌르는 그런 장면을 몇 번을 상상을 했는데, 막 고통에 일그러져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이렇게 또 통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진규는 결국 우리 모두는, 인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살인마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기에 마지막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에서 살인마가 되지 않을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는데 도움을 주라고 저를 그런 경험까지도 시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인을 정말로 나중에는 제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매가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무섭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사람을 분명히 죽일 것이다. 죽이면은 이 핏덩어리, 이제 여섯 달, 일곱 달밖에 안 된 이 아기는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난한 엿장사의 딸로, 술장사의 딸로 세상에 멸시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희망 없이 살아왔는데 이 아이는 지금 내가 살인마의 딸로 만들려고자 한다. 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저를 데려간 곳이 바로 미군이었습니다. 1976년 11월 9일. 군용버스에 몸을 싣고 포트 맥클렐란 알라바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 이튿날 11월 10일 지옥 같은 보병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 나이 2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갓난 아기, 제가 보병 훈련과 주특기 훈련을 받고 돌아오면은 이 아기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한국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미국 가고 6년 반 동안 한국에를 못 왔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아버지는 계속 편지를 써주시면서, 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아주 빼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저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그 부모님. 남들은 다 저는 부모 복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우리 그와 같은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이 강인하면서도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막 다시나 필요 없다 하면서 막 고생 다 시키면서 아주 제가 잡초처럼, 그야말로 버려진 자, 겨울 눈 속에 버려진 잡초처럼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제가 세상 어디 가서도 지지 않고 강인하게 일었을 수 있는 인간으로 되고, 또한 우리 아버지가 항상 부드럽게 그 말라가지고 키도 조만한 분이, 보기만 해도 불쌍한 분이 항상 편지도 쓰시면서 진수라 네 고생 많채, 집에 걱정은 하지 말고 거기서 혼자 외롭지만은 잘 견디라, 고맙다 하는 편지 자주 보내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삐뚤어 갈라 그러다가도 항상 아버지 생각이 나서 불쌍해서 제가 또 그야말로 부모님은 자식이 발에 밟혀서 나쁜 길로 뭐 헤어지지 못한다지만은 저는 아버지가 밟혀서 이렇게 나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부모님에게 제가 이 딸을 또 태평양 건너서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했는데, 갈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마침 아는 사람이 LA를 통해서 한국을 간다, 저희들은 시애틀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아기를 LA까지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 이틀 전에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배가 찢어지게 아파요. 너무 배가 아파서 눈을 뜨고 보니까 깜깜한데 불을 안 켰는데 방바닥이 다 피투성입니다. 저는 피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또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했는데 그 군에 입대를 하려면 우리가 예방주사를 수없이 맞아야 되는데 그 예방주사가 다 병균 아닙니까? 병균. 그 병균이 저는 견뎌냈지만은 우리 딸은
아니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대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유산도 뭐 출산만큼이나 아주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만신창이로 만듭니다. 그러나 약속을 안 지키면은 저는 정부와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 새벽에 만신창의 몸으로 벌벌벌벌 떨면서 아기 우유병 몇 개, 기저귀 몇 개, 또 옷까지 몇 개, 한국은 10월달이니까 춥다 그래서 포대기 이렇게 준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 아기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입니다. 태어나서 그 아기가 엄마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 아기와 헤어져야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고 그냥 막 울면서 그 비행기를 탔는데 또 우리 아기는 멀미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차나 비행기 위에서는 그 멀미를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데 저한테서 막 방실거리고 좋아하더니 금방 잠이 들더라고요. 그 LA 도착해서 그 사람에게 넘겨주려 하니까 이 아기는 엄마 얼굴을 알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기를 안 보내고 싶지만은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억지로 떼어내니까 이 아기는 막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가지를 않으려 하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우유병을 물리고 토닥토닥 맨날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러주니까 그대로 잠이 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깨에다 넘겨주니까 그대로 목을 턱 걸고 그 탑승구 안으로 사라져 가더라고요.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잠이 깨더니 그냥 두리번 누군가를 막 열심히 찾더랍니다. 그러더니 그냥 입만 삐죽거리고 눈물만 찌르르 흘리고는 또다시 잠이 들고 멀미하느라고. 근데 한국에 도착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데 얘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저 낯선 사람. 또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기를 안고 그렇게 대성 통곡을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우리들 앞에서는 별로 울지 않는 분인데도 그 손녀가 그 태평양을 건너서 애미 떨어져서 온 게 너무 가엽고 또 그 이런 핏덩어리를 떼어보내고 그 지옥 같은 보병 훈련을 들어간다 하니 참 기도 막히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마 유산한 것까지 아셨더라면 자살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는데 그때 처음 세 사람이 만났는데 그 세 사람은 아주 가까운 정말 삼총사와 같이 가까워집니다. 나중에 제가 딴 일을 할 때도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오셔서 그 아이를 키워주셨는데 아버지는 저에게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분인데 69에 89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만트레이라는 곳에서 제가 일본말을 배울 때였는데 그래도 하버드는 합격을 하고 그리고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일본말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아주 하버드에 합격이 됐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쁜 축복이었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던 아버지가 만트레이에 가서 사는데 막 행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걸음을 걷는데도 막 이러고 그냥 헤매기만이 하고 별로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밤에 가가지고는 방을 못 찾아가세요. 막 헤매고 다니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일본 사람들 축제가 있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랑 다 모시고 갔는데 가시더니 이제 화장실 가시겠다 그래서 이게 남자 화장실이니까 가셨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가볼 수가 없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이렇게 가길래 남자가 가서 우리 저기 요만한 조그만 노인네 빼빼한 노인네 동양 사람이 거기 혼자 있거든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팔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데 걸음을 끌려서 나오면서 이 벨트를 가지고 주물럭거리세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게 와 이렇게 안 잠기는지 모르겠다. 벨트 잠그는 걸 잊어버리셨던 거예요. 그걸 못 잠그셔가지고 30분을 그 안에서 심경이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겁은 많이 나셨겠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집도 버스를 타고 친구 집에 가도 잘 찾아왔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럴까? 자꾸 그러시면서도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는 그냥 뭔지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도 정신을 차리시면서는 우리를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때는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을 텐데 아버지가 그냥 뭐 밥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은 사람도 못 알아보면서 기도는 말라고 하는겨! 야단을 팍 치면은 와
그러고는 또다시 기도를 이루고 하시고 그러시더니 그 축제에서 음식을 뷔페를 하는데 가가지고 손으로 막 그걸 집어잡수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거지같이 생긴 저런 노인네가 와서 이빨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막 손으로 집어잡수니까 더럽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니까 탁 잡아치면서 와 그래 도대체 와! 탁 땡기니까 아버지가 급하시니까 막 다구치니까 차를 안 사주니까 그렇잖아. 얼마 전에 우리가 미국에 처음에 아버지 오셨을 때 차를 제가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가지고 막 길도 더 저보다 더 잘하시고 운전도 더 잘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인가 운전을 하시다가 차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저희 딸 얼굴 37반을 생으로 꼬맨 얼굴입니다. 그리고 언니가 죽을 뻔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때 너무 아버지가 미워서 그때부터는 차를 안 사드리고 그랬는데 물론 아버지가 차를 안 사줘서 그렇다고 그 착한 아버지가 그런 말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너무 다급하니까 그렇게 튀어나왔던 건 줄도 모르고 저는 또 차를 타고 이제 집을 오는데 집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차 운전하는 게 소원이면 하세요! 그리고 차를 그냥 옆으로 탁 대놓고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아버지한테 그걸 했더니 아버지 나오더니 그냥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면서 막 겁을 내시면서 그 차 운전대 뒤로 가시더라고요. 가시는데 한 1, 2분 만에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를 밟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못 가세요? 그랬더니 아 간다 그러더니 또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는데 아마 이 정도보다 조금 얕은 그런 내리막인데 그 밑에는 차가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다 죽습니다. 차가 차에 치여서.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를 가면서 그냥 막 1분이 안 되게 막 브레이크를 밟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천천히 가세요 하고 제가 그때도 아버지가 미웠으니까 미운 마음에 이렇게 그걸 하면서 화를 내면서 쳐다봤더니 아버지 얼굴이 공포에 완전히 질려서 이게 뭐 꼼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겁이 나니까 저 밑에 가면 죽으니까 그래도 살살 달래가지고 옆으로 내렸는데 나중에 그 이튿날 제가 하도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바로 아버지는 폐암 말기 그리고 그 암균이 이미 머리로 가서 이제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이미 아버지는 폐암을 앓고 계셨는데 자식들 걱정할까봐 그것을 계속 감추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도 났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 한 달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빨리 한국에 가서 묻어야 된다고 그리고 서두르시는데 노인네들만 보낼 수 없어가지고 그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같이 딸려서 보냈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걸음을 못 걸으시는데 2층을 내려오는데 이거 못 걸으셔가지고 제가 업고 업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마른 아이 그 정도 무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려오시는데 이 난간을 붙들고 막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얼굴에 또다시 공포가. 아버지는 옛날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들, 늙으신 부모님들 산에다가 짐승들 먹이 되라고 그리고 굶어 죽으라고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아무래도 제가 고려장으로 업고 가니까 가는 걸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막 억지로 팔을 띄어가지고 그냥 비행기 시간이 급하니까 가서 이제 싣고 가셨는데 한국에 가시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이게 정당하게 맑은 정신으로 작별을 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특히 돌아가실 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없는 정신에서도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가서 전화를 받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맨날 고생만 시키고 네한테 애비로서 하나도 해준 것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그냥 떠나와서 미안하다. 너무 멀쩡하시니까 아버지 그러면 멀쩡하면 빨리 나와서 오세요 그랬더니 그래 나도 가서 니도 도와주고 싶고 우리 성아 이거 가여워서 우야노 지 혼자서 니가 내가 조금 더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그래도 고맙다 그러시고 그대로 세상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데 3일 후였습니까? 어머니가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그 제가 태평양 건너
가슴에 대목을 받으면서 보냈던 그 핏덩이, 그 아이 가슴에다가 어깨를, 머리를 탁 기대고는 그대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마 편안하게 우리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게 아닐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한다는 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우리 아버지 목소리 듣게 해주시면 너무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내 잘 있다. 네 고생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네 지켜준다. 이 말 한마디 아버지에게 들을 수 있다면 제게 소원이 없겠습니다. 지금 와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말을 해도 아버지의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때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어쩌면은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부모님 떠나고 나면은 보고 싶어도 못 본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늦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목소리 들을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겠습니다. 이미 20분이라는 시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하버드 박사가 끝나고 또 C형 간염 그것을 고치고 나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에 실력도 쌓았고 이제는 하나님 백도 든든하니까 좀 더 큰 꿈을 꾸어보자. 그래서 한 9년 안에, 작년부터 제가 하던 얘기니까 지금은 9년 안이 됩니다. 9년 안에 한국의 대통령보다도 UN의 사무총장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더 큰 영향력을 세계에 행사할 수 있는 자리, 미국의 국무장관이 제가 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설명을 지금 다 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서진규는 이미 모든 것을 그 국무장관이 될 준비를 다 해놨고 또 하버드 역시 국제외교사를 전공을 했고 미군에서 여자는 안 된다는 것에서 제가 실력을, 외교의 실력을 행사를 함으로써 미군 제도를 그 세계 아직까지는 최강군 아닙니까? 거기에 제도를 제가 바꿔놓기까지 한 역량을 이미 증거를 검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읽어낸 사람이고 또한 제 책이 올해 안에 미국에서 출판이 됩니다. 영어로. 그리고 또 잭 캔필드라는 그 세계적인 성공 전략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업을 써서 세계적인 몇십억을 팔은 그 사람의 회사가 저의 책을 출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았고, 그리고 또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쇼가 아주 세계적인 쇼인데 거기서도 제 스토리를 듣고는 그 이튿날 아주 답장이 오기를 We are interested in your story. 우리는 당신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그 소속
그 이름 그걸 다 저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책이 나오면 거기도 출연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잭 캔필드 역시 제 스토리 속에는 영화가 꽤 여러 개 들어있고 소설이 여러 개 아주 그 책이 여러 권이 들어있다. 결국 책이 출판이 되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는 이제 시간 문제다. 그리고 또 강연을 제가 영어로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강연을 더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순복음 교회 분들과는 그 미국 사람들하고 뭐 강연 듣는 태도가 그야말로 그들 절대로 못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강연 듣는 태도를 제가 지금 느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주 집중력 정말로 지지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조영기 목사님도 올 1월 달에 기도를 해주시면서 곧 국무장관이 되어서 세계 평화 그리고 또 그때가 바로 한국이 통일을 할 그럴 때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셔서 제가 그때쯤에 대해서 국무장관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많은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기도가 또다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자꾸 쫄리면은 또 우는 애 밥 준다고 하나님이 아 얘는 진짜 국무장관 시켜야 되겠다 아무래도 쫄려서 못 살겠다 그래서 확실히 되리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또 기도 부탁드려도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나 제가 시간을 붙을 수 있을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제 인생 철학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첫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는 아무런 선택이 없다. 둘째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에서도 아무런 선택이 없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왔다고 꼭 먼저 떠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밑으로 둘째 동생 그 아이는 보름날 아침에 오곡밥을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올 수가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찾아가 보니까 그 아이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형태를 완벽하게 잃어버린 고깃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28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교통사고 떠났습니다. 셋째, 우리 인간은 이승에서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넷째, 그러나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선택에 맡겨두셨다. 선택은 바로 내가 한다. 여기서 또 제가 주제곡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진짜로 이번에는 반주까지 있는 주제곡. 일본에 있을 때 작곡가가 어떤 일본 작곡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제 노래 듣고 제 노래 한우 그냥 괜찮지 않았습니까? 괜찮았죠? 노래를 듣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제 스토리를 듣고 오늘 밤 자려고 하는데 곡이 막 쏟아져 나와서 파자마 바람으로 쓴 곡이랍니다. 근데 거기다가 제가 가사를 붙였더니 이 노래를 일본에서 CD로 만들어서 제가 50 중반에 일본에서 가수로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수로 데뷔를 했어도 제가 이 박자를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거 반주가 있어서 더 힘듭니다. 남들은 아카펠라가 힘들다는데 저는 반주 있는 노래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박자 박수 치시지 말고 끝까지 쭉 참으셨다가 끝난 다음에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주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어디서 트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됐습니다. 외로운 새 한 마리
아쉬워 살고자 하는 우주를 비상한 당신의 꿈에 생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멋진 삶을 얻을 것입니다. 꿈 찾아 홀로 태어난 삶입니다. 이왕에 죽을 목숨입니다. 죽음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안 돼요, 무서워요, 살려줘요. 아니면은 아, 때가 되었군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의 기회 정말 보람있게 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죽음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틀림없이 떠납니다. 죽음의 기회 단 한 번뿐입니다. 이왕이면은 멋지게 보람있게 떠나십시오. 그러나 죽음이 나를 데려가기 전까지 나는 살아있습니다. 삶의 기회 단 한 번뿐입니다. 하늘이 주신 이 축복 한번 멋지게 보람있게 살다 가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